여러분들 많이 느끼지만 요 근래 정치 상황 보면 여러분들이 화를 많이 낼 거예요. 속으로. 유명인이거나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이 사회의 흐름에 뭐가 반하고 잘못된 것 같다 하면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명절 때 갓길로 어떤 차가 쑥 들어가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운전자들이 다그 사람을 속으로 욕합니다. 갓길에 들어간 사람도 뻔뻔하지 않다 그러면은 다 뒤가 뭐 누가 뭘할것 같아서 힘들어요. 그리고 무슨 뭐 사형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얼굴 노출 안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미움받기 싫어서 그런 건데 이게 바로 공적 분노고 공적 분노는 사회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사회가 순기능이 가게끔 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각자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것이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잘못됐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뇌가 이것을 잘못이라고 느끼느냐, 거기에 대한 분노를 느끼느냐가 여론이 형성되고, 이 여론이 제대로 잘 작동되게 되면은 사회가 나쁜 짓을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못하게 막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분노의 아주 순기능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적 분노가 잘 작동되느냐, 이건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한테 막 함부로 하고, 이런 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이 사회는 무너지게 돼서 공적 분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는 그 사회의 위험 신호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분노의 속성에 대한 것들을 또 보게 됐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김병호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게 이제 화나는 일이 많은데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분노가 있다. 하나는 진화 과정에서 사랑이 있기 전에 분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은 다음에 분노가 있어요. 이두 가지의 분노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기르는 동물 이전의 동물들인 경우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파충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어류라든지 이런 동물들인 경우는 뭐 열대어는 새끼 낳고 좀 지나서 자기 새끼 다 잡아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라는 게 없는 데서의 분노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그때 분노는 동물한테 그 분노는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생물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먹히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거나. 이때 분노의 원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파괴적인 분노가 나쁠 것 같지만 그 동물들한테는 그게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어떻게 보면 대개 우리 평화주의자 같지만 매일매일 다른 생명을 죽이고 먹어야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단 우린 직접 사냥을 하지 않고 사냥한 걸 우리가 먹으니까 되게 우아한 것 같죠. 삼겹살을 구워 먹고 고기를 구워 먹고 멸치를 먹고. 하지만 동물들인 경우는 그걸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그 생명을 앗아야만 자기나 자기 새끼가 살수 있기 때문에 이때 동물들의 분노라는 본능은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작동되는 분노고 그 정체는 파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이 만들어진 다음에 분노는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부모 자식 관계는 잡혀먹히고 잡아먹는 그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관계예요. 사랑이라는 건 그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은 부모한테 자기 목숨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 자식 간의 분노가 많을 거예요. 이 분노가 파괴를 위한 분노일까요? 이건 그게 아니라 기능이 따로 있는 기능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분노는 자, 자기를 지키는 거는 똑같은데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관계에서의 불공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 누가 나한테 좀 잘못했으면 내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문제이니까 교정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의 분노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는 파괴적인 분노는 아주 일부만 있죠. 전쟁할 때라든지 이럴 때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다그 관계에서의 분노인데 실제 여러분들 뭐 정치권에서 싸우는 거가 됐든 부부 싸움이 됐든 뭐 틀어진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 됐든 굉장히 파괴적인 충돌이 벌어지거든요. 이건 뭐냐? 실제 분노의 원래 목적은 불완전한 교류를 교정하기 위한 건데 이게 분노의 속성 자체가 파괴적인 것이 있어서 우리는 씩씩대고 배우자를 폭력을 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한테 화나는 건 가족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내가 가족한테 불공정하게 했든 내가 마음이 상했든 그걸 서로 알려주고 교정하기 위한 건데 우린 이걸 갖다가 파괴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하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간들이 쭉그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분노가 만들어질 것인가를 봤어요.
갓난아기 것이 아마 제일 원초적인 걸 거예요. 갓난아기가 분노를 해요. 갓난아기가 언제 분노를 내느냐? 갓난아기 손을 꽉 잡고서 아이를 꼼짝 못하게 하면, 처음엔 가만히 있다 조금만 대하면 얘가 뭐 말도 못하게 용을 쓰면서 전형적인 분노의 표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동물들이 덫에 걸려서 자기가 움직이지 못할 때, 그럴 때 내는 분노예요. 이게 인간의 분노 중에서 제일 원초적인 분노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뭘 하려고 할 때 어른들이 하지 못하게 제지하거나 그러면 화를 내요. 4살, 5살짜리 꼬마애가 엘리베이터를 자기가 누를 수 있는데 누르려고 하는데 부모가 먼저 누르잖아요. 그럼 애가 막 난리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누가 가로막을 때도 분노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노가 나오냐면 부모가 없을 때 보면 큰 애가 작은 애를 갖다가 몰래 가서 꼬집거나 때리는 형태가 있어요. 이게 형제 간 질투에 대한 건데 이때 뭐가 나오냐면 형제 간에서 부모가 나한테 공정하게 되느냐 공정하지 되지 않았느냐, 왜 오빠는 밤늦게 들어와도 괜찮고 나는 뭐라 그러냐, 왜 오빠는 사고자 안 시키고 나만 시키느냐, 왜 동생한테 용돈 더 주고 난 안 주냐.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공정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불공정한 거를 참지 못하는. 그 다음에 이제 좀 자라게 되면 사춘기가 되면은 그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갖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하면은 너 미숙하니까 부모 말 들어 하면서 부모가 자식의 삶에 개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반항하게 되는데 이게 사춘기의 반항입니다. 이거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율적인 삶에 대한 것을 제한할 때 그럴 때 나오는 분노를 해서 이 분노도 말할 수 없이 크게 되고요. 연인 사이가 되게 되면 아주 새로운 분노 형태가 나오는데 이때는 사랑이 관여되면서 두 사람이 서로가 행동 제한하는 게 제일 힘든데 이게 행동 제한이 돼야만 돼요. 그래야지 연인이 약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행동 제한한다고 화나고 한쪽에서는 지키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아까 제가 갑자기 관계가 형성될 때를 얘기했는데 한 사람은 아 우리가 연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두 사람 마음속에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상대한테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가져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관계가 성립되면은 생일날 나한테 선물을 사줘야 된다. 우리 어머니를 만날 때 예의를 갖춰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도리라고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데 대략적인 건 합의가 되지만 상대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서로 간의 갈등에서 오는 분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관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인간의 본능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것을 그렸고요. 행동 제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거는 분노의 형태가 굉장히 크거든요. 갓난아기가 손을 꽉 잡는 것이 행동 제한인데 근데 이런 형태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행동 제한으로 느껴요.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 남편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그 남자친구 중에 한 사람 바람 피는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고 만나지 마. 아무리 친한 사람이 나 싫어. 이러는 거. 요번 일요일 날은 나가면 안 돼. 뭐 이러는 거 같은 거가 이게 이제 부인이 얘기할 때는 남편이 뭐 잘못할 것 같으니까 얘기하지만 남편의 뇌가 받아들일 때는 내 행동을 제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누가 어떻게 나한테 성인이 나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지? 이러면서 의외로 분노가 크게 나올 수 있는데 부부 사이는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청소년 중에 한 친구인데 이 친구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니까 화가 나서 엄마가 선줄을 끊었어요. 가위로.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엄마를 공격했어요. 엄마 배를 발로 찼거든요. 이 친구는 자기의 행동을 갖다가 부모가 폭력적으로 제한했다라고 느끼면서 이 행동이 나온 거예요. 분노는 원래 상대한테 나오는 건데 딱 자기한테 나오는 분노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떠냐면 본인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여러분 자기를 얼마나 자책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집을 구매했는데 계약서에 집에 하자 있는 거를 잘 보지 않고 본인이 작성했어요. 그럼 본인이 자기를 정말로 심하게 자책을 합니다. 뭐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되게 가혹해요. 그런데 요 분노가 자기한테만 향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나오냐면 본인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와요. 내 자식이거나 아내거나 어느 때 나오느냐. 자식이 시험 때인데 시험 보기 전날인데 부모가 얘기하는데 자지 말고 공부해라고 얘기하는데 아 괜찮다고 하고 자고 일어나서 내가 머리 좋은 상태에서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못 깨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험을 망쳤어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거나 좋은 대학을 못 가게 됐다고 쳐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다음 날
그 상황을 알게 된 부모가 자식을 말도 못하게 혼을 심하게 냅니다.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너 같은 건 아들도 아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살수 없어. 이렇게 아주 심한 저주의 말을 하는데 부모가.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잘못된 행동을 한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를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 얘기를 할때 무의식적으로 이거는 자기한테 한 거고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고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자식을 힘들게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상에 제일 힘든데 내가 제일 힘든 나한테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충돌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요거하고 비슷하게 자녀의 행동이 뭔가 효율적이거나 잘못됐을 때 자식이 아픔에 대한 걸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쓴 분노를 썼고 자식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런데 모든 자녀들은 알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할때 본인들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그다음에 관계가 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이것이 나한테 불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 말이 안 통하는 것에서 오는 분노도 굉장히 많아요. 불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관계가 나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상대가 관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아예 듣질 않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또 분노가 엄청나게 큰 분노가 많이 와요. 그래서 부인들이 얘기할 때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당신은 왜내 말을 듣지 않아?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그럼 우리가 이 분노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분노는 분노가 만들어지는 과정. 어느새 분노가 처음에 들어오고 생성되고 축적되고 그다음에 발현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이 나오는 과정에서 통제력을 잃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폭발적인 분노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경우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떨어지는 사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이거 사이코패스고요. 그다음에 부부간에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하고 본인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공감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큰 상처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있는 형태는 분노가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놓고 있다가 쭉 축적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팡 터질 때, 이럴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분노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나오는 분노인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화가 나는데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원인에 대한 걸잘 몰라요. 실제로는. 그냥 화가 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 화가 나. 이렇게 화가 나지만은 뭐 때문에 내 이유에서 화가 나는지를 스스로도 잘 모르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나중에 분노를 조정하는 쪽에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리죠. 뭐냐면 우선 본인의 분노를 자기가 알아야 된다. 이미 팡 터질 때의 분노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어서 분노를 내가 다룰 수 있을 때, 다룰 수 있을 때의 분노는 초기일 거예요. 초기인 경우에는 분노 크기가 그렇게 크게 있지 않고 그때 분노의 원인, 우리 쭉 얘기했지만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 건지 행동을 제한을 받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본인이 이걸 알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 상대한테 알려줄 수 있다면은 그러면 좀 수월하게 이 문제가 풀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요거를 다른 말로 할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화가 있을 때, 분노가 객관성을 가지려면은 이 분노가 언어로 표현해야 된다. 내 분노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아, 나 이래서 화가 나. 그럼 상대가, 그거 화가 날 만한데, 이게 객관성이에요. 언어가 있게 되면 이게 만들어지고. 상대의 분노에 대해서는 내가 객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때 당신이 화내는 건 객관성이 없는데, 이건 의미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 사람의 분노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감정은 겉에 나타나는 거는 정서라고 그러는데 그것만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상대의 겉에 나타나는 분노만 알수 있지 내면에 있는 분노는 알수 없어요. 상대의 분노는 주관성을 존중하자. 즉 뭐냐면 내가 이해 못하더라도 상대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를 그게 객관성이 있다는 걸 찾아내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될 때는 분노가 서로 조정이 되고 이렇게 분노가 조정이 되면 부부 상담할 때 보면은 서로 상대의 분노에 대한 걸 알고 서로 말이 통하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해결 방안이 만들어지면 정말 두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깊은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분노는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거라면은 분노는
그 관계가 이상이 있을 때 그 이상된 관계를 교정하기 위해서 분노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걸 찾게 되면은 깨진 관계가 복원이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두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만큼이나 엄청난 행복이 오게 되기 때문에 분노라는 건 결국은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잘 하도록 하고 우리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로 갈 수 있게끔 긍정적인 분노를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분노를 활용하게 되면 이 사회가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사회가 되고 주변 사람하고 행복한 교류의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